윤종환 씨는 알고 있죠? 유럽 프로젝트. 유럽 프로젝트요? 뭐야? 아직 얘기 안한 거야?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요. 아이, 참, 그 신중하긴. 뭐 그래도 지금은 얘기해도 되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윤종환 씨, 해외 근무 관심 있죠? 네, 뭐 관심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거예요. 파리부터 시작해서 단독 매장 오픈하는 방식으로. 우선 TF팀부터 만들 거고. 난그 팀에 윤성아 씨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저요? 어느 때보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윤성아 씨는 이 얘기는 제가 윤성아 씨랑 따로 나누겠습니다. 아직 오픈된 얘기도 아닌데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같은 팀원이라서 그런지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네요. 뭐 자기 사람만 챙긴다고 할까 그런지. EBM이 프로젝트 책임자거든요. 뭐 그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EBM한테 직접 들어요. 그럼 되는 거죠? EBM. 미안해요. 성우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준비하는데 내가 급하게 가볼 데가 있어서 두분 나무 식사 마저 하고 가요. 아, 윤성아 씨는 생각 한번 잘 해보고요. 미안해요. 유럽에다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좋은 기회야. 분명 갔다 오면 너한테 도움도 될 거고. 진짜 그럴 거였단 소리네. 애초에 나한테 결혼 얘기도 할 생각 없었죠. 내가 끝까지 모르면 그냥 그대로 놔드리고 유럽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요? 얼마나 더 형편없고 최악까지 가야 돼요, 내가? 대체 이재신이란 사람의 바닥이 어디까지예요? 좋은 기회란 말로 포장한 개소리에 넘어갈 만큼 나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상무님한테 나안 간다고 똑바로 얘기하세요.